아마 김동현 완장이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장 182cm. 엄청 무섭게 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히어로즈 엔젤스 히어로즈 경기에서 한번 봤는데 네. 엄청 딱딱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히어로즈 강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예. 자 AFC 슈퍼에서 데뷔전을 갖게 된 장빈영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체중 70kg. 그리고 이제 박성현 선수는 철갑, 네. 철갑발이에요. 철갑. 이 헤비급 선수들한테 바디를 맞고 버티는. 예, 네, 박승현. 그걸로 유명해요. 아, 그렇죠. 예, 예. 약간 이상수 관장을 보는 듯한 그런 매치기네요. 작은 이상수 관장이야. 아, 작은 네, 이상수 관장. 이상, 네. 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두 선수 모두 MMA로 돼 있네요. 신장이 장근영 선수가 3cm가 조금 큽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울지. 자, 백정권 심판이 3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장근영 블루 코너, 그리고 박승현 레드 코너입니다. 자, 레그킥 시도 장근영 다시 한번 레그킥. 아, 몰아가네요. 박기 선수가 네. 압박하고 있어요. 자, 박승현 자, 코너로 몰았습니다. 주먹이 자, 바디샷. 리킥. 자, 박승현. 자, 일단 케이지 가운 이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운데로. 자,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네. 박승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케이지 중앙으로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아 계속해서 박승현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요. 장근영 선수 좀 더 디펜스에 좀 중심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장근영 마우스가 빠져 다시 들어갔어요. 마우스가 빠졌다가 예.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 가드가 살짝 내려왔던 장근영. 자 박승현 아 지금 원투. 아, 라이트가 지금 가깝게 들어갑니다. 네. 자 박승현도 지금 앞면에 살짝 지금 데미지가 쌓여 있습니다. 레프트 아, 장근영 라이트 살짝 들어갔습니다. 앞손. 지금 같은 라이트. 아 지금 레그킥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자 장근영 들어갑니다. 레그킥을 많이 차거든요. 그 네. 허벅지보다 그 정강이가 토업처 엄청 아프다고 해요. 정강이 뼈 두 개 중에서 두 개. 종아리에 있는 뼈 두 개 중에서 얇은 게 이제 부러 자주 부러지거든요. 예. 자, 박승현 계속 들어가요. 코너로 네, 몰았습니다. 고개를, 아, 박승현 계속 펀치러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근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 그렇죠. 하이킥. 아, 들어가는데요. 펀치러시. 자, 라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박승현 계속 들어갑니다. 파운드, 파운드 경기 끝이 납니다. TKO. 스탠딩 타격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박승현 선수 정말 괴력의 사나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자신의 힘과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 것 같아요. 예. 네. 야, 지금도 보세요. 코너로 몰아넣고 계속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박승현 선수를 보면은 네. 상당히 겸손해요. 네. 근데 저런 거 격투기 이제 경기하거나 스파링하거나 그다음에 물을 찌거나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또 눈빛이 변해요. 완전 괴력을 변하거든요. 예. 경기 수보다 유튜브 아니, 너튜브에 나온 숫자가 더 많겠지만 그렇죠. 경기 수는 적어도 여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